옛날에 있던 종이야. 소리 꽤 큰데요? 모여라.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어서 모이자. 교실이라고 무서워. 조금은 게. 폐교된 지 30년이 넘었다는데 비교적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꽤 컸네요. 학생이 뭐 7, 80명 있었다니까. 이게 이제 부모. 부모. 이게 부모냐. 옛날 부모. 서윤나. 옛날 거 그대로인 거예요? 서윤나. 이거 해가지고 노래 많이 불렀죠, 그죠? 그럼. 네. 근데 이걸 내가 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못 쳐. 아니 저건 뭔가요? 아, 이거 옛날. 이야, 정말 옛날 책걸상이네요. 국민학교 5학년 2반, 5학년 2반 산수. 응? 70년이 발행. 74년도 책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74년. 예. 무슨 책인가요, 이게? 이게 예. 국민 교육 헌장. 국민 교육 헌장. 이거. 야, 저거 달달 외웠었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무궁화. 여기 올 때마다 새록새록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추억. 아, 여기에 또 있네. 이게 또 5학년이었는데 네네. 학년만 올라왔어. 그냥 뭐 공부는 안 하고 학교는 가지도 않고. 네. 난리통이니까. 그래서 제일 실력이 없는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 오지. 문명의 이 길을 좀 이용할라 치면 자가 발전기를 돌려야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지내던 사태? IMF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을 하고 이 사택에 들어와 사신다는 박해붕 어르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지내셨네. 옛날부터도 전기가 아예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본래 없었어.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전기 안 들어가는 말이 글쎄 말이야. 정말이야. 이 좋은 세상에 말이야. 예. TV도 못 보고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간편하게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세상에 어르신은 왜 사서 고생이신가요? 이곳에선 뭐 하나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지내려면 땔감도 구해오고 아궁이 불도 직접 지펴야 합니다. 부지런히 몸 놀린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자 또 장점이죠. 아니 나이 먹고 뭐 환인도 없는데 뭐 할 거야? 얘기를 뭐 서울에 있으면 말이야. 뭐 빠가다 공원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말이야. 여기서 할 일이 있잖아. 바쁘잖아. 바쁘고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잘 생각했다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그 뭐라고 뭐하러 살라고 그러느냐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이고 잘 살았다고 그래. 아주 부러워하고 그래. 예. 편리한 문명과 멀어진 대신 자연과 가까워졌습니다.
청정한 일급수 계곡물을 받아 생활용수나 식수로 쓴다는데요. 좀 고생스럽긴 해도 이 또한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자연의 소리를 많이 들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지. 근데 밤엔 시끄러워. 잠 안 할 때 물소리가 아주 커가지고. 예. 아니, 낮에 이거 음악이 힘을 그래. 음악이에요? 네, 새 소리, 물소리, 예. 바람 소리. 어? 얼마나 좋아. 자연의 소리를 자주 들어서일까요? 여기 와서 자연과도 친구가 됐습니다. 매일 창턱에 잊지 않고 챙겨두신다는 세모이.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데 슬쩍슬쩍 다가서는 새 한 마리. 큼지막한 땅콩 하나를 물고 날아갑니다. 들고 나는 새가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아, 이거 입에 물고 있어. 혼자 있을 때는. 네. 얘 들어나서 입에 물고 있어. 물고 와서 그때 먹어. 입에 물고 있어도. 다. 아유, 엄청 질기네. 아,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웬 호박과 씨름이실까요? 예전에 시골에서 이거 호박 물 많이 다려 먹었는데요. 그거 지금 장작불 때서 다리는 거야 이게. 예. 예. 여기다 이제 한약 좀 넣고, 네. 예. 헛개나물 좀 넣고, 그다음 칡도 넣고, 건강식품으로 다 다리는 거야. 예. 한겨울 감기를 이기기엔 이만한 게 없다죠. 겨울철 보약이라는 늙은 호박. 이거 우리가 물을 한 말 잡은 거야, 한 말. 진하게. 예. 이제 여기서 커가지고, 예. 호박죽. 예. 호박죽도 먹고, 예. 뭐 호박차도 해 먹고. 3대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배인택 씨. 지금은 홀로 이 골짜기를 지키고 있지만 한때는 화전민들 80여 가구가 이 골짜기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화전을 하면은 비가 많이 들어오면 물바다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화전을 못하게 해가지고 한 가구당 50만 원씩 나라에서 보조해줘가지고 다 그거가지고 나간 거죠. 이주하라고. 네, 이주하라고. 근데 안 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이제 어르신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나가면 굶어 죽는 줄 알고, 예. 애들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예. 많으니까, 예. 예. 우리 못 나가겠다. 예. 우리 옛날에 여기 토종꿀, 그때도, 예. 토종꿀을 했으니까, 예. 토종꿀 키우고 우리는 화장을 안 하고, 예. 먹고 여기서 살겠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약초나, 예. 토종꿀,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신 거죠. 산골 오지다 보니 웬만한 먹거리는 직접 키우거나 길러야 한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저기 닭들 사이 저건 뭐죠? 저건 칠면조. 야, 칠면조. 엄청 크네. 네. 따라하잖아. 까까까까. 어? 까까까까. 저기 선생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 네. 말 따라하잖아. 말 좀 뭐 좀 다른 거 좀 한번. 아, 힘이 좀 내줘. 이거 한 가지 뿐이 몰라. 까까까까. 요. 까까까까. 어. 말 잘 있잖아. 저 안놈. 아, 대체 누가 누구 말을 따라하는 걸까요? 나는 이 산에다 나. 예. 네. 찾아봐야 되는데. 어. 안 올라가네. 오디오 한번 올라가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고. 이야, 정말 깊고 깊은 산골짜기인데요. 아, 여기 칠면조가 알을 여기다 놨네. 에? 아유, 세 개나 놨는데. 아, 거기다 놨어요? 예, 예, 예. 건물도 없는데 거기다 놨네. 아유. 알을 거두는데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요거를 이렇게 세 알이면 두 개를 꺼내고 네. 하나를 남겨놔야 돼. 하나. 왜요? 이렇게. 그래야 아 여기 알이 있구나 해서 계속 여기다 놨지. 다 꺼내면 또 옮겨버려. 아. 자, 이제 이게 칠면조가. 예. 예. 그러니까 요 안에 먼저 놨었는데 싹 예. 꺼냈더니 겨울에 얼을까 봐. 예. 이걸 찾다 찾다 어저께 못 찾았는데 오늘 이걸 찾은 거야 지금. 아, 이런 데다 하늘 났어. 하하, 당분간 숨바꼭질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칠면조보다는 닭이 한 수 아래인가 봅니다. 늘 정해진 자리에 알을 낳는다는데요. 닭들은 거기다 알을 네. 낳아요? 네. 닭은 이제 여기서 알을 낳고. 아, 그렇게 보니까 칠면조 알이 확실히 크네요. 아, 한참 크죠? 한 두 배? 두 배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이게 얼음은 다 터져가지고 예, 예. 네. 이제 갖다 놨다가 예. 반찬 없을 때 후라이에 먹고 예. 삶아 먹고. 뭔가 귀한 걸 보여주시겠답니다. 그 작년에 받은 초코 이거 한 번 뜯어보질 않았어. 지금 요 못 박힌 거 있잖아요. 네네. 양볼 같은 경우는 아니, 대체 뭐길래 못질까지 해서 꽁꽁 싸둔 걸까요? 이제 요 자연꿀은 이제 비밀의 문이 열리나 본데요. 아이고야, 이 뚜껑이 또 있네요. 아, 지금 이거 개봉하는 거예요? 네. 처음? 개봉 박두.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리는데요. 와, 이거 꿀인가요? 아, 이거 멋진데요? 몇 달 만에 개봉하는 거예요? 요거 작년 봄에. 봄에. 예, 네, 봄에 와. 해가지고 예, 예. 지금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겨울에 시큼 먹고 살라고. 네. 예, 꿀이 이렇게 깐닥깐닥 해야 돼. 오폴 올라와요. 지금 오폴을 안 오르는 거야 이게. 토종 꿀은 벌통부터 벌써 다른데요. 이거 완전 여단이에요. 네? 예. 이제 이 아래까지 차 크다. 그래서 이제 꿀 양만 오랜 꿀이 안 됐어요. 우와. 대단한데 이거. 탑처럼 쌓아 올린 벌들의 예술 작품. 아이고야. 자연이 내어준 이보다 달콤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자, 예예 예. 예. 자, 일로 와요. 네? 아, 이거? 자. 맛보라며 통 크게 건네시는데요. 야, 얘네 저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몇 가세요? 조청 가세요? 이거 천연꿀이에요, 천연꿀. 설탕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꿀, 자연 그대로.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말도 안 나오네 이거. 삼대 때 계속 초록구를 하는 거야?